그때 저는 그 광고가 이제 나간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예. 그래서 그 광고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부모님한테 보였었다가, 그런데 항상 아버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같이 밥 먹는 게 이제 저희 집 습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옆에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보다가, 예, 아버지가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쓱 보신 거예요. 너랑 비슷한 거 나왔다?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닮았다고 생각하지. 내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공부 시험 중인데. 네. 그래서 말씀드리죠. 왜? 아버님 접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러네요. 없었죠 그냥. 그 후에 저희 아버님한테도 제가 이제 배우의 꿈이 있어서 이쪽에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눈을 다 감으시더니 담배를 되게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예. 야, 그쪽 일을 하는 친구들은 집안에서 지원도 되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아버지 못 도와준다.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다시 공무원 준비할 때까지 10원 한 푼 못 줘. 딱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빌리러 다녔어요. 그럼 이제 그 스타가 되시고 그러는데 부모님 반응이? 지금이야 뭐 따봉이 씨. 아, 정말 생각 안 하고 그냥. 실제로 따봉이란 단어도 캡보다 더 먼저. 예. 그냥 오래된 단어거든요. 따봉 이후에 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박이 나왔는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따봉. 따봉! 뭐 좋은 일 있다든지 기분이 좋을 때 그게 왜 이래도 돼요. 우리 아들 따봉! 이것도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렸나 봐요. 지금은 이제 매달 제가 가장으로서 챙겨드립니다. 매달 드릴 때마다 어머니께서? 아,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봉투에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부모님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려요. 아, 요즘에 부담되는 게 아니라 집도 사드리고. 네. 네. 집 사실 때는 어머니가 뭐라 그러던 거야? 용돈 줄 때 따봉이면. 뭐 다른 말씀보다 그냥 우셨어요. 아, 우셨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살던 집은 저희 식구가 1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였고 방이 3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배우가 된 이후에 돈을 모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 집을 좀 넓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넓게 사시겠다고 좀 넓은 데로 좀 해드리니까 요즘엔 부모님 고민이, 야, 그 방마다 채울 가구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아, 얼마나 참 기특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